반갑습니다. 상편당자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요. 현재 시간은 일요일 1시 33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삼천당제약 제가 오랜만에 찾아뵙죠. 하지만 삼천당제약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정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히려 건강한 조정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왜냐면은 전에도 6월 달에도 조정세를 보이고 나서 다시금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그림도 조정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삼천당제약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10만원, 10만원, 10만원 지지선, 12만원 지지선, 12만원, 12만원이 여기죠. 그리고 14만원, 14만원, 그리고 16만원, 18만원, 18만원, 20만원, 22만원, 24만원, 이렇게 구간적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하거나 또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때면은 18만원을 일단 노려보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찌라시가 난무했습니다. 어떤 부분? 일라이 릴리와 뭐 GLP-1에 대한 텀시트를 계약을 했다라는 찌라시가 돌면서 15%까지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하게 릴리가 아니더라도 노브논디스크 빅파마들과 접촉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하게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뭐야? GLP-1에 대한 미국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일본도 원래 예정치가 있었지만 빅5와 텀시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당연하게 미국 계약도 나와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이 GLP-1을 비롯해서 인슐린에 대한 GLP-1을 활용한 인슐린에 대한 부분이 임상을 돌입을 할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아일리아 시밀러가 기다리고 있죠.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미국 계약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당연하게 25만 원 선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25만 원, 이것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된다. 매매 전략부터 시작해서 추가 코멘트,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재료가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지, 뉴스와 더불어서 앞으로 공시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 정보에 대해서 얻어가시면 된다. 당연하게 정보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셔라. 도움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 010-7183-78706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발송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소통방 입장 링크가 나오고 문자 보내기 링크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자 보내기 링크에는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 링크에는 입장 요청을 완료를 해주시면 된다. 입장 비용은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고,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죠. 자, 보시는 것처럼 더보기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보내기 링크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을 클릭하신 다음에 조인 채널을 누르시거나 채널 들어가기 누르시면은 입장 요청이 완료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우려감을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지금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해서 퍼스트 무버가 맞고, 지금 우리가 미국 계약을 기다리고 있지만 플러스 프랑스와 더불어서 동유럽까지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와 동유럽은 당연히 매출적으로 봤을 때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부분은 1조 정도가 나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조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많은 시장과 더불어서 작은 시장까지도 공략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대감을 모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지금 뭐 삼천당제약이 경쟁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셀트리온과 그리고 플러스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있죠. 에피스. 여기도 바이알 제형과 PFS에 대한 부분을 특허권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품목 허가를 받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특허권은 PFS 제형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당연하게 리제레논과 노바티스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절대적으로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삼천당제약과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알리아 시밀러에 대한 부분은 삼천당제약을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만큼 저도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미국의 알리아 시밀러와 프랑스 그리고 동유럽까지도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GLP-1에 대해서 미국의 빅파마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플러스 중국과도 지금 텀씨 계약을 맺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하게 실적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하게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분명하게 25만 원 선은 저평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꼭 알고 계셔라.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알리아 시밀러가 지금 저만제랑 플러스 알리아 시밀러가 판매가 되기 시작한 해로부터는 당연하게 영업이익은 4천억을 찍을 것으로 이미 IR로 밝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IR로 따져봤을 때는 4천억으로 진행을 했을 때 PR 멀티플을 10을 곱해버리면 4조가 나오고요. 지금 4조 조금 넘어간 상황이죠. 멀티플이 20을 주게 되면은 8조가 나옵니다. 8조. 한마디로 현재가 대비해서 두 배는 더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충분하게 기다려 볼 만하다. 그리고 또 업계 평균적으로 30에서 40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를 매겨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가야 될 길이 더욱더 많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은 보유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 뭐 22만 원에 가지고 계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수익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어떻게 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다. 어떻게? 자 보시는 것처럼 목표 수익률 1000%를 향해서 날려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830%가 달성 중에 있다. 여기에는 제가 삼천당제약을 그동안 추적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드렸죠. 3월 13일 날 삼천당제약 그리고 4월 2일 날 삼천당제약 그리고 4월 16일 날 삼천당제약.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드렸던 게 6월 24일 날 삼천당제약이라고 보여드릴 수 있겠죠. 삼천당제약은 제가 직접적으로 다 보여드렸고, 추가 매수까지도 드렸고, 매도는 아직 드리진 않았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드렸던 브리핑 내역들이고요. 3월 13일 날 삼천당제약을 말씀을 드리고, 79,000원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8,000원, 그리고 또 언제? 보신 것처럼 98,000원에 4월 16일 또 안내를 드리고 또 어디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월 24일날 14만원에 이렇게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대응적인 부분도 다 안내를 드리고 있어서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까지도 다 받아보셔라. 그리고 단타 매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죠.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몇 프로? 자, 보시는 것처럼 490%가 달성이 되는 모습이다. 자, 시초가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날에는 한 종목만 나왔어요. 시장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종목만 나왔고, 이한 종목이 나가서, 항상 시초가는 55분부터 58분 동안 한 종목이,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공지를 드린다. 그리고 9시에 체결가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런 수익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시면은
계좌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자,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 개인 번호 010-7183-8706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링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면 하나는 문자 보내기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하나는 소통방 입장 링크니까 입장 요청을 해주셔라. 입장 비용은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소통방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매매 전략과 브리핑,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일요일마다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라이브가 9시에 진행이 되니까 이전까지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그리고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 종목까지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 가져가셔서 크게 크게 수익을 가져가셔라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문자 보내기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고 정보방 입장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 나오면 조인 채널 누르시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